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모시고 뵙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금쪽 같은 주말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사회를 맡은 전산학부의 류서영이고요.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07학번 저희 학부 클래스 나왔고 전기전자 졸업하고 박사까지 학위 받고 삼성전자 다니다가 지금 전북대학교 조교수로 올 3월에 임용된 임천용이라고 합니다. 네, 후배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클래스 07학번 출신이고 기계과를 졸업한 다음에 삼성전기원에 입사한 지 한 이제 2년 정도 된 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이스트를 나오진 않았고요. 카이스트에 2008년 부임해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카이스트 전산학과에 있는 오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07학번이신데 저는 07년도에 카이스트에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박사하고 박사 마친 학교에서 계속 좀 포스닥으로 있다가 2007년도에 카이스트의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로 왔습니다. 네, 이태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멋진 분들을 오늘 모시는 이유는 카이스트 안에 학생처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학생 정신처에 또 팀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학생 지원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학업 말고도 우리 학생들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팀장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작년에는 처음으로 여성 과학 기술인들을 위해서 삶과 학업과 연구와 일과 출산 등등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때 다양한 질문이 있었는데 부부 생활에 대해서, 부부 삶과 또 라이프와 월드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는 교수님 두 분과 또 졸업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운 두 분을 모시고 한 10가지 질문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리면 부부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리고 학업과 연구, 연애를 어떻게 병행하셨나요? 이 대전이라는 곳에 있다 보니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가 그냥 학부 때는 그렇게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석사 1년차 때 이제 마음이 생겨서 서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제대로 된 연애가 좀 처음이었어가지고 진짜 초반에 엄청 감정선거도 엄청 많고 많이 싸웠었어요. 그래서 석사 때 근데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겪고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박사 과정 때 되게 몰입해야 될 때는 오히려 또 서로가 좀 버팀목이 좀 되어주고 각자 연구실 생활이 어떤지 다 아니까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연구와 그다음에 연애를 그냥 같이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CC였어서 자연스럽게 연애하고 그 오랜 연애 통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주변에 이렇게 대학원 과정에 아직 솔로인 친구들 보면 일단은 그 이성 친구를 만날 때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만날 수가 없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기회를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팅을 많은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남자 대학원생들 혹은 남자 바쁜 남자들은 제일 원하는 여자가 바쁜 여자거든요. 여성분이 안 바쁘면 힘들기 때문에 같이 바쁘면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서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석사, 대학원 석사를
대학원 석사 때, 석사 때 만났네요. 대학원 석사 때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만났고요. 그 제가 뭐 여름에 이제 기업에서 인턴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동네를 떠나서 한데 제가 거기 아는 분이 이제 우연히 식사를 초대해 주셔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아는 분이 이제 이 제 와이프의 집사람의 언니였는데 그렇게 셋업을 하신 거죠. 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맞아요. 저희 언니가 어떤 뭐 결혼식 봤는데 지인의 결혼식인데 뭐 학교의 커넥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남편이 MIT에서 석사를 하고 있었는데 뭐 무슨 선배 어쩌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저희 언니가 딱 그러니까 저는 그때 또 그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학부 끝나고 잠깐 기업에 있었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이제 같은 나이에 남녀니까 그 사람들이 아 얘네들을 같이 만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났는데 근데 사실 그때 만난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왜냐면 이제 인턴했기 때문에 인턴이 끝나고 가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끝나고 석사 과정을 들어가려고 저도 이제 어드미션을 받아놓고 여름 동안 딱 둘이 짧게 만나고 각자 이제 갈 길을 갔는데 MIT 있었고 저는 CMU로 갔고 석사를 조금 이제 장거리긴 했지만 계속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연애한 거는 사실 둘 다 저희도 비슷하게 둘 다 바빴기 때문에 주중에는 굉장히 바쁘게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주말에 만날 수 있을 때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대학원에 계신 분들이 이제 주로 지금 얘기를 들으실 테니까 제가 저희 학생들 중에서 뭐 추천서를 대학원 갈 때 써달라고 하는 학생들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원을 가는 건 공부를 하러 가는 거고 연구를 하러 가는 거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또 완전히 대학교도 졸업하고 성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다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라는 큰 관점에서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가족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생활이라는 큰 틀에서 뭐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부 제일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사는 거 직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그 직업이 내가 연구하는 그러면서 또 공부도 하는 그런 거라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 만나는 기회 이런 걸 많이 만드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 뭐 글쎄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도 같은데. 그냥 다 삶의 생활의 일부, 생활을 하는 거. 공부 외에도 삶이라는 게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대학교 때는 제가 이렇게 여자친구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큰 도움이 된 거는 친한 친구들이 다 여자친구 없었어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학원생이라고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삶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딱 하고 이게 아니니까 연구도 대학원 생활도 즐겁게 오늘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이 두 번째 질문이 참 많았어요. 저희가 좀 질문을 10개로 정리를 했는데 이 질문이 참 많아서 요즘 학생들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학원생으로서 결혼할 경우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과정 5년차 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초반에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비용은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나라의 도움을 또 받았었어요. 저희가 이제 둘 다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딱히 근로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주거지를 기숙사로 바꾸면서 제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디테일한 근데 그 건강보험료 냈던 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득을 추린 다음에 나라에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빌려주는 게 있었어요. 빈곤층으로. 네, 저금리로 해서. 그럼요. 그 나라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각자 좀 상황에 맞게 알아보시면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게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게 당연히 특히 이제 좀 아주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일찍 결혼을 하게 된 두 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근데 저는 박사 1년 차 때 결혼을 박사를 막 시작하면서 그런데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때 이제 저희 오영 교수가 그 결혼 시작할 때는 그 CMU를 졸업하고 보스턴으로 오면서 거기서 리서치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 근데 그때도 이제 뭐 기계학습 이런 거를 했었으니까 얼굴 많이 받았거든요. 첫 단계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생각 돌이켜보면 일단 두 사람밖에 없고 그다음에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집을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없는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상태니까는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그냥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첫 학기에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학교로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말려야 되나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그런 저희가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다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공부하는 걸 뜻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고 나서는 딱히 뭐 방법이 없죠. 저희도 그냥 그 학원 RA 받는 그 두 개 가지고 이제 사는 거니까 근데 다만 그때 생각해보면 말씀드렸듯이 딱히 이렇게 기숙사에 살고 학교도 뭐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 정도에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에는 이렇게 크게 막 좀 욕심을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그걸 맞춰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애기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맞아. 특별한 그때 생각해보면 뭐 특별히 막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게 뭐 너무 풍족해서라기보다는 거기에 좀 맞춰서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저희가 26정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좀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 자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뭐 결혼을 하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두 사람이 사실은 이제 저도 석사 때 2년 동안 제 월급 받아서 그냥 생활을 했었고 여기도 그랬으니까는 둘이 합치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네, 처음에 월급 받았던 거는 사실은 좀 흥청망청 썼던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둘 다 박사 과정으로 있을 때 거기 뭐 보스턴에 있었으니까 생활비도 싸지는 않았지만 그냥 둘이 스타이펜드 받는 거 합쳐가지고 기숙사비 내고 뭐 그냥 조그만 것들 좀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낳기 전까지는 사실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큰 뭐 이렇게 우리가 집을 사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차를 사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좀 한국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는 두 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학생이고 결혼하면서 기혼자 기숙사로 들어왔고 저도 그 전에 살았었고 이 사람도 그 전에 이제 혼자 살았었으니까 결혼을 하면서 막 뭐 사질 않았어요. 뭐 냉장고, 뭐 TV 이런 것도 그냥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좀 어렸으니까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랬던 것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많이들 그렇게 하시겠죠. 학생 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을 미리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살짝 조심스러웠던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저 포함해서 그렇게 막 대단한 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꿈이 작다고 그런 욕심이 작은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분들한테도 어떻게 들릴까 이런 걱정이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특히나 대학원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하는 분들은 뒤에서 많이 보면 또 저희 연배뿐 아니라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그냥 같이 뭐 있어서 뭐 작은 데라도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거에 큰 의미를 두는 분들이 있어 많은 것 같다 이래요. 근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하시죠. 요즘은 주식도 많이 하시고 20대 청년들도 그래서 한 레퍼런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과 출산 시기는 언제 가셨다는가? 특히 저는 결혼은
잘 모르겠고 여자한테 있어서 출산은 진짜 엄청 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 말년차에 결혼을 하고 포닥 때 이제 출산을 했었어요. 근데 박사 과정 중에 제가 만약에 아기를 낳았으면 전 박사학위를 취득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박사학위 중에 이제 출산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은 정말 대단하고 힘든 과정을 정말 엄청나게 잘 해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 입사하고서 이제 여자 연구원 분들께 들었던 얘기는 연구원에게 출산하기에 가장 좋은 때란 없다. 언제든지 출산을 미룰 수 있을 만한 일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하루라도 건강할 때 나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도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박사학위 과정보다는 저는 전 못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나면 최대한 그냥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입사를 하고 인사팀에 계셨던 분께 들었던 얘기는 그냥 1년차한테는 별로 큰 기대를 안 하고 한 3년차쯤 돼서 일을 바뀌려고 하면 출산을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1년차 때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입사하고 그냥 빨리 하는 게 그 시기가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출산 전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직접적으로 느끼실 텐데 저희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터울이 7살 터울이에요. 그래서 큰 아이는 박사과정 때 나왔고 그 둘 다 박사과정 때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박사 졸업을 하는 게 저보다 조금 늦어졌었고요. 그 이제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말씀하신 이제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그랬겠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힘든 게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있다가 났을 때는 둘 다 카이스트에 온 다음에 났거든요. 그때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졌는데, 카이스트로 와서 이제 안정적으로 됐다는 것도 하나 있고, 또 부모님께서, 처가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이를 봐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에 비하면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그렇게 둘째는 낳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둘째를 낳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타이밍을 늦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뭐. 꼭 그런 생각도 아니에요. 그 힘들었지만 첫째를 일찍 낳아가지고 그때 정말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또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랑. 그래서 정답이야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게 굉장히 또 올해 인생에 중요한 기억이 되고 저렇게 하면 또 저게 좀 더 편한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언제 나오셔도 좋아요. 결혼은 사실 저는 그 연구자뿐만 아니라 결혼은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하는 거는 도움이 되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어쨌든 경제적으로 내가 못 벌면 이 사람 벌면 되고 둘 다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출산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출산은 언제 해야 되나 여기서 얘기한 대로 언제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첫째 출산은 20대 했기 때문에 요새 정말 드물죠. 요새는 보기 드문 20대 출산이었는데 정말 그때는 회복도 빨랐고 뭐 애 키우면서 그렇게 저건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20대 출산이랑 30대 출산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시기가 언제 적절하냐 그거는 사실 너무너무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것도 크고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나 부모님 혹은 누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도와줄 수 있나 그 서포트 시스템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커리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사실은 우리 이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부부라는 거는 그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도 이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러니까 뭐 나도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런 건데 저희는 사실 그 계획하지 않고 그냥 생겼을 때 낫긴 했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저희는 이제 리얼타임으로 테스트를 해본 건데 다행히 이제 둘 다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어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시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딱 이때다 근데 언제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리어가 조금 늦춰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박사과정 때는 특히 더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박사과정 그래서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패컬티가 된 후에는 오히려 좀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박사과정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늦춰지는 것 같고 패컬티는 또 그 기다려주지는 않아요. 뭐 학생들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강의도 뭐 닥치는 대로 그냥 계속 해야 되고 그런데 결론은 그냥 하게 된다 라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시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결론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좋은 분들을 만나셔서 이걸 하실 수 있었던 거고 또 박사과정 오래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기다려주신 지도생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후덕 선생님도 당신이 박사과정 중에 아들을 집을 낳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럴 때 상담할 수 있는 게 지도교수님인 거예요. 우리 애가 아직도 밤에 옷을 싸요. 이걸 지도교수님하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 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빨리 하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잘못 기억했는데 다음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었네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이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연구와 과정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출산, 후딱 때 이제 출산하고, 한 두 달여 만에 복귀를 하고 난 그 두 달. 그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 다 몰렸었어요, 주가. 뭐, 리비전 뷰, 그 다음에 제가 과제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 과제 발표, 그리고 뭐, 제안서 뷰. 그때 후딱이니까 구직 활동도 하고 있어가지고, 면접 발표 준비하는가, 그것도 하고, 뭐, 엄청난 그 뷰들이 두 달 안에 겹쳐 있었는데 그때가 정말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애기도 그때는 두세 시간마다 밤에 또 계속 깨서 이제 수유를 해야 되고 제가 복귀를 하고 나서도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 세 시간마다 유축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기 와서 그 시간에 연구를 못하니까 막 마음은 초조하고 1분 1초가 급한데 막 휴게실 가서 유축하고 막 그러면서 울고 막 그때가 제일 엄청 체력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라서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아 그때가 제일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뷰가 앞에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해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뒤를 생각하면서 그냥 버티고 그렇게 해서 그 힘든 시간을 지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저희 시부모님이 대전 저희 집 근처에 사셨는데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오면은 부모님께서 봐주시고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일하고 그 다음에 남편도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면접 발표 준비하고 이런 것들 다 옆에서 PPT 이런 거 다 봐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주고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연구와 과정을 이거는 그냥 둘 다 적당히 하는 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아기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뭔가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봐야 2시간 정도밖에 이제 같이 못 보내고 계속 일을 하러 가니까 미안한 마음은 생기는데 그렇다고 제가 일을 엄청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아 이렇게 된 바에 일에 한 몰두해보자 하고 근데 일을 막 좀 더 늦게 양해를 구하고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제가 체력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애기한테 그냥 막 시기 짜증이 나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둘 다 적당히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둘 다 적당히 하는 게 그냥 지금은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방법이 아닌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가끔 뭐 일이 항상 있잖아요. 연구라는 일은 끝이 없으니까 하려면 계속 할 게 있는데 또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남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내 일에 대한 집중을 할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 같이 이렇게 그 한 가정을 같이 꾸리는데 근데 그게 되게 그 소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한 가족은 그 합쳐서 하나니까 내 일만 생각했을 땐 좀 내 일이 더뎌지더라도 내 와이프도 충분히 훌륭하고 그 함께 돕는 게 썸으로 치면 훨씬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일 여기까지 하고 아 이제 같이 도울 수 있는 거 함께 같이 하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저 비슷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크게 이제 두 번 뭐 그 외에도 많지만 두 번 정도 인상 깊게 이 사람한테 야단 맞은 게 있는데 웬만하면 화 안 내시는데 박사 자격시험을 볼 때였는데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박사 딱 들어가면서 바로 결혼을 하기로 날짜가 다 잡혀 있어요. 6월 달에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박사 자격시험이 뭐 4월 5월 뭐 이런 거예요. 떨어지면은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박사 자격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죠. 이제 뭐 그걸 뭐 여기다 풀었겠죠 아마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리고 참다 못 참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확 화를 내면서 뭐 당신은 뭐 이렇게 네가 고3이냐 나는 그건 아니고 당신 고3이 아니고 나는 좀 더 봐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그러네 그다음에 저는 죄송했죠 그다음에 저는 죄송했죠 그게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뭐 잠깐 다른 일을 좀 하려고 인턴을 한 적, 회사 인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 인턴 일이 재밌기도 하고 좀 그 회사가 좀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썼었어요. 시간을 많이 쓰고 거기에만 모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났는데 그때는 애가 도살이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겠죠. 한국에 와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뭐 싸우게 되고 갈등이 있을 때 회사 월급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아, 돈 내가 이렇게 벌잖아. 뭐 그랬더니 그 돈은 같이 버는 거라고. 혼자 버는 게 아니고 그 돈은 우리가 같이 버는 거라고. 아 그러네.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랑 저도 이제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또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셨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야단을 맞고 깨달았는데 근데 저 야단 맞고 바로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연구나 자기 일, 뭐 벌스스 가정생활 이런 거 아까 뭐 다른 의미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나 일 이런 거는 그런 가정 생활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양립이 아니라 그러려면 이제 아까 그 뭐 적당히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밸런스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걸 저도 뭐 많이 동의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희망적인 거는 그 옛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선생님 많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은 이제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자기 나이에 두 배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포인트는 뭐냐면 젊었을 때는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일을 말하면 20대 때는 일을 40시간 일주일에 30세 때는 뭐 조금 그보다 많이 근데 40, 50세 되면 일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 매니저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 30대 막 이렇게 그 어렵잖아요. 힘들고 뭐 스트레스도 많고 그게 이제 30대 후반 뭐 40대 이렇게 가면서 조금 조금씩 더 자기가 매니지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것 같고 그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크인데 젊었을 때는 빠릿빠릿해서 빨리빨리 뭔가 할 수 있는데 이제 거의 50이 되니까 뭐 하나를 하려도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을 더 많이 쓰게 하지만 사실은 아웃풋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질문이 사실은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근데 아직 젊으셔서 조금,
아까 힘들었던 때가 2개월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 30대가 정말 다 힘들었어요. 30대가 애는 어리고, 커리어는 막 이렇게, 커리어 일단 구직도 해야 돼. 뭐 박사 졸업부터 뭐 구직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와가지고 주니어 팔컬티로 있으면 스페니어 받아야 되고, 막 그런 게 30대였는데,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은 30대는 그냥 누구나 좀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힘들다기보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모든 정말 많은 일들이,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힘들면서 또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나가냐, 아까 이제 가족은 썸이다, 뭐 부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정말 되게 공감하고, 그게 둘이 합쳐서 썸을 또 시간으로 보면은 이게 그 써메이션을 마치 인테그레이션처럼 시간축에 대해서도 계속 써메이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 그리고 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서로 누가 약간 좀 경쟁하는, 시간에 대해서 경쟁하잖아요. 누가 애를 픽업을 하냐, 뭐 누가 애를 뭐 분유를 타주냐,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좀 그때그때, 오늘은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그런 거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아, 내가 지금 뭐 올해 혹은 이번 달, 그게 아니라 정말 10년, 사실 부부는 몇십 년 동안 같이 사니까, 몇십 년 동안 같이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를 쉐어링을 어떻게 하고 또 둘이서 같이 몇십 년 동안 이뤄나가는 게 뭘까, 그런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 좀 더 재미있게 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여기가 카이스트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일부러 오래 들었어요.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관심이 많은 질문이라서.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가 과학인으로서의 진로와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요? 출산, 육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거 저희 질문 준비하면서 서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아직 애기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육아가 그렇게 연구에 도움이 되는 건지.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수님들의 답변이 되게 궁금하네요. 저희 회사 그 연구원 분들 중에서 제가 딱 봤을 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여유롭게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분들은 보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더라고요.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애기 보면서 할 때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출산 같은 경우, 그 밑에 학생들로 그 퀘스천 보면서 비슷한, 그 답변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취직을 할 때는 약간 스펙이 같다는 가정하에는 그래도 출산을 한번 경험한 게, 그 일의 공백이 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 경험담인데, 그리고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현재 회사에 면접을 할 때 인사팀 분들이 이제 면접하면서 되게 경직된 얼굴로 질문을 하시다가 애기 얘기가 딱 나오니까 아, 애기가 있어요? 이러면서 분위기가 좀 유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도움이 됐나? 첫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먼저 얘기를.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출산, 육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자는 이제 출산을 자기가 정말 해야 되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할 때 출산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는 사실 건강에 문제가 없이 출산을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했는데, 그랬는데도 사실은 힘들죠. 몸은 회복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저는 아까도 좀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서포트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나, 그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돈이 있나, 그 돈이 없다면 그 돈을 누가 좀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그 MIT 있을 때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어린이집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한국에 비해서 뭐 한 적어도 10배 정도 되는데 그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나왔을 때는 부모님이 좀 봐주시고 또 여기 이제 사이언스 어린이집에도 보냈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도 이제 그 가사 부분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도와주시는 분들은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가사를 많이 도와주고 또 비교적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준비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질문이었는지 여긴지 모르겠지만 육아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직접적인 도움은 아닌데 좀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뭐 그리고 사회라는 게 이제 가족들로 이루어진 거니까 내가 과학기술인으로서 어떤 기술을 뭐 연구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게 뭔가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뭔가 교육에 필요한 건 뭔가 그리고 저는 조금 특성이 저희 연구가 이 언어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자연 언어 처리 책볼 그런 하거든요. 그 언어에 대해서 애들은 어떻게 언어를 배울까? 애들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나? 뭐 그런 거에서 좀 인스피레이션이 오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인이 맨날 그냥 그 우리가 논문만 보고 그러잖아요. 논문에서 나오지 않는 그 인사이트가 사실은 생활에서 나오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뭐 지금 그런 서포트 시스템 이런 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걸 다 느끼기가 어려운 거 같고 저는 그랬었어요. 살고 자꾸 혼나는 것만 일주일 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무슨 아기를 낳고 뭐 그러면 힘드니까 뭐 무슨 특별한 침대를 사야 된다 그랬던가 아마 뭐 매트리스를 사야 된다 그랬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공기 왜 필요하냐고 그랬다가 엄청나게 역풍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해한다는 게 아무래도 남자로서는 이렇게 다 하나하나 가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남자분들이 얼마나 방송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그런 마음가짐을 저 혼나기 전에 미리미리 갖춰놓으시고 제일 큰 서포트 시스템이 남편이어야 되는데 뭐 제가 그걸 잘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게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는 거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잘했어요. 훌륭하게 하시는구나. 오근님 원래 화를 거의 안 내시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살짝 짧게 갈게요. 여섯 번째, 부부 사이의 연기 이야기를 하시나요? 저는 되게 많이 해요. 보통 논문블로 잡는 것도 네, 신혼여행 가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때 프로포절 준비하고 있었나? 제가 그 신혼여행 끝나고 바로 세미나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준비가 좀 미흡한 채로 비행기를 탔더니 계속 뭐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자료를 같이 짰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에 남는 시간. 발표 자료 같은 것도 이제 서로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오히려 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 뭐 이러면서 좀 서로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누는데 근데 코멘트를 받다 보면 기분이 나빠질 때가 많아가지고 막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 근데 다 맞는 말이라가지고 서로 얘기 많이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교과서적인 경우를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희는 둘이서 같이 쓴 논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서도 얘기 잘 안 하고요. 근데 연구 얘기보다는 근데 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냥 직장이 같으니까 직장이 같으니까 학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뭐 특히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은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보직을 맡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뭐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뭐 엄마 아빠는 맨날 학교 얘기만 한다. 이제 연구 얘기는 거기에 좀 일부 하고요.
애가 크면 저희 큰 애는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일을 시키기도 해요. 논문 뭐 읽어봐라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무슨 영상을 만드는데 저희는 나이가 있으니까 잘 못하잖아요. 영상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큰 애가 뭐 음악을 넣어주고 그런 건 재밌어요. 애가 크면은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육아 분담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육아 분담 때문에 첫째 출산하고 진짜 많이 싸웠는데 그래서 아기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뭐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남편이 안 하면 아 내가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기 딱 나오고 나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이게 아니, 체력도 그렇고 하나하나 다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 일일이 막 시키다 보면 내가 이걸 다 생각해야 왜 내가 다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지 나중에 가고 그리고 남편은 또 남편 나름대로 이때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막 하라고 하니까 잘 못하니까 되게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그 많은 갈등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금은 좀 서로서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아이가 4살 네, 네 살이고 이제 곧 애기가 나오게 되는데 네, 둘째 출산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본 쓸 때는 5대5 정도로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했지만 5대5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컨트롤타워는 더인 것 같고요. 근데 시키면 이제 잘하는 6대3 6대4 6대4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5대5로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5대5일 수는 없고 어쨌건 저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육아가 너무 힘들더라. 일보다 육아가 힘든 거를 할수록 더 느껴지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동일한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여기에 치우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네, 얼마나 힘든지 좀 할수록 더 느끼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그래도 같이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좀 싸우는 게 많아요. 저희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커가지고 지금은 뭐 반반이라고 정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저희 육아를 별로 하는 건 없어요. 애들이 다 커서 그냥 뭐 돈 날려면 주고 근데 저희 남편은 기본적으로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딸 바보 아빠 그래서 육아를 되게 많이 했고 지금도 뭐 숙제를 봐줘야 된다든지 뭐 그럴 때도 사실 되게 잘 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저희도 비슷했어요. 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컨트롤 타워라는 그 그러니까 이걸 꼭 내가 한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내가 이걸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어린이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뭔가 일이 생기면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회의 중에 뭐 강의 중에 뭔가 뭐 전화도 오고 문자도 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학원비도 이체를 해야 돼. 그런 것들이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가 큰 것 같아요. 원장님들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저희 남편은 모르는 전화번호는 안 받아요. 저도 거의 그렇긴 한데 우리는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숙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는 20대 제가 20대 여든나 아무튼 거기 보스턴에 갔을 때 아빠한테 껌딱지했어요. 첫째가 어쩜 저렇게 아빠가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굉장히 저희 남편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집은 더 잘하는데 이런 느낌? 다 소용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질문 그냥 근데 다 읽을게요. 8번째, 결혼 후 커리어를 쌓다 남자 쪽 커리어에 맞춘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교수로 임용된 후 회사를 다니는 여자는 사직하고 그 지방으로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 다시 직업을 알아보는 등 아직도 여성에게는 육아와 가정이라는 굴레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수 못하면 결혼이라는 걸 아예 하지 말라는 사회의 시선 등 아직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작년에도 여러 번 나왔던 여학생들이
박사 과정을 간다고 하면 결혼은 안 할 생각이니 아이는 안 낳을 건가 보구나 뭐 이런 말들을 요즘도 많이 듣고 있다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가정이나 또 저희 주변 가정을 보면은 여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썸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제일 좋은 선택이 뭔가 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중에는 뭐 한쪽이 더 벌이가 괜찮다고 하고 뭐 육아를 놓칠 수가 없다면 한 명은 직업을 좀 내려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도 있는 건데 특별히 그 제 아는 지인 중에는 하이스트 박사 졸업하신 남자분이 육아를 전담하시거든요. 여성분이 치과 의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별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단 그냥 그 가정을 하나로 봤을 때 뭐가 좋은지를 그 구성원들이 고민해서 제일 좋은 선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질문에 있었던 것처럼 남자가 뭐 지방으로 교수가 온 경우 여성분이 뭐 사직하고 그 비슷한 상황이 저희 상황이거든요. 같이 삼성에 다니고 있다가 제가 먼저 지방으로 지금 임용이 된 상황인데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최대한 그래도 좀 뭐 같이 가까이서 지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후의 관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와이프가 먼저 갔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별에 대한 차이보다는 그 가정의 상황에 맞게 그 각자의 가치관에 맞게 와이프랑 뭐 혹은 남편이랑 결정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뭐 대전 근처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고 네, 주말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각자 그분도 워낙 많아요. 네네. 미국 남편은 미국에 있고 와이프는 한국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뭐 상황에 맞게 결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인 시선은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사회적 시선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반대로 저보고 뭐라 그랬던 그런 적들이 좀 있었는데 사회적 시선은 사실 사회적인 것일 뿐 나한테 정말 해당되는 거는 뭔지는 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와 이제 배우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 아이들 그 유닛에서 그냥 노력을 하면 솔루션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래서 그 배우자가 누구냐,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제가 이제 남편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그 저희 이제 카이스트에 먼저 오고 제가 나중에 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1년 먼저 와가지고 부모님께 자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귀찮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거기에 있는 생각을 와이프가 같이 왔을 때에 자주 가는 걸 기대하지 않으시도록 자기도 그냥 안 갔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노력을 해주는 게 참 고맙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부모님은 당연히 너무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구나 얘네들은 바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신 건데 그래서 결혼을 아직 안 하셨으면 그런 걸 꼭 보고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같이 이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썸이 좋아지는 옵티마일 솔루션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정말 개인 상황 상황마다 다 해결책도 다를 거고 그로 인한 받는 그 텐션에 아니면 스트레스의 강도도 많이 다를 거고 그래서 일괄적인 뭐 답은 없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두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그 생각을 좀 덜 하면서 운이 좋게 이렇게 비슷한 커리어를 밟게 됐지만 어떤 경우에 정말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두 분이 잘 맞추셔서 가족을 위해서 제일 어떤 게 좋은가 그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근데 요즘에 오시는 저희 이제 리크루팅 하고 이럴 때 보면은 두 분 이제 먼저
저 인터뷰나 이런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오신 결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집에서, 남자분의 경우에 집에서 이제 같이 상의를 하시고 들어오지 않는 결정을 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만큼 뭐 서로 이제 커리어를 쭉 찾아가는 과정에 같이 좋은 그러면서도 가정도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워낙 얻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두 분 또 그 더 크게는 큰 가족의 테두리에서 좋은 솔루션을 찾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벌써 아홉 번째네요. 같은 직종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의 장단점이 어떤 것인가요? 일단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학위를 같이 연구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은 연구실은 아니지만 대학원 생활이라는 게 되게 비정상적일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뭔가 회사는 퇴근이라도 하지 대학원생은 끝이 없고 그때 발생하는 일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해가 안 가고 뭔가 본인 속이는 것 같고 뭐 이런 일 발생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같이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걸 제가 변명하거나 해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아 대학원 생활이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해 주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이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싸우는 경우가 대학원 생활을 하는데 여자친구는 외부에서 아니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나한테 연락할 시간이 없어. 이걸로 되게 많이 싸우는데 왜 전화를 안 받잖아. 네. 근데 그걸 이해한다는 게 엄청난 그 좋은 장점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취업하고서도 뭐 또 만나게 되는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뭐 일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서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얘기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이해가 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대화할 거리가 그런 게 많이 공유된다는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글쎄요. 직장이 같으면 좀 비상금 같은 거를 마련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희도 같이 삼성을 다녔다 보니까 보너스 나온 시점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공유된다는 측면에서 단점일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뭐 네, 큰 단점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되게 좋으신가 봐요. 장점은 이제 말씀하신 거 아마 저희도 비슷하게 느끼고, 근데 이제 저희가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 대학원도 같이 다녔고, 그때도 옆 건물이었어요. 옆 건물에 있었고, 지금도 옆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는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안 먹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할 거 아니에요. 아쉬운 점은, 너무 둘이 그런 보고 듣는 것, 또 생각하는 거에 그 범위?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좀 더 넓은 이런 거를 좀 못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대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 이공기 계통의 대화를 아이들하고 소메이션과 인테그라를 한 문장당 용어가 하나씩 나오는 그 이공기의 외적인 걸로 가장 지식이 혹은 식견이 있는 게 저희 큰 딸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거에서 좀 이렇게 아쉬울 것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되게 참 뭐랄까 인성이 좋으신 분이 맞아요. 저는 단점 중에 하나는 일단 학교에 먼저 오고 뭐 지금 뭐 교무처장이고 막 잘 나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쟁심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계속 이제 승진은 먼저 하니까는 그럼 나는 언제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저는 약간 그랬어요. 직장이 같았을 땐 저희 경험을 못 해봐서 저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직장이 같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두 분은 학교랑 멀리 사시거든요. 학교는 세계랑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하늘에 같이 살아요. 귀찮아서 멀리 못 다녀요. 이게 같이 사는 게 다른 거니까. 예. 저도 남편이랑 같은 직장에 있지만, 뭐, 별 그런 거, 전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근데 사람마다 참 다르구나. 참 이 두 분한테 오는 논점이 필요하네요. 멀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훌륭합니다. 어느새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마지막 질문은 두 가족께 다른 질문입니다. 이메리 윈성용 가족께는 학업을 마친 뒤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셨고, 현재 진로를 택하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진로는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저희의 그 가정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그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박사학위 졸업자들의 경우 취업을 이렇게 비유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차장에 주차하는 걸로 비유하더라고요. 차가 좋다고 꼭 주차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차가 안 좋다고 주차 못하는 거 아닌 것처럼 자리가 나야 주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딱 내가 졸업하는 시점에 혹은 내가 구직하는 시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전공이 자리가 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새벽 예배 좀 다니시고 아니면 500개라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진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처음에 정출연을 가고 싶어 했는데 집도 대전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졸업하고서. 그러면서 부랴부랴 이제 와이프랑 같이 회사를 알아보자 하면서 같이 이제 삼성에 같은 일자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일단 연구하는 걸 좋아했어서 이제 회사도 좀 연구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 그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때 자리가 난 거죠, 참 감사하게도. 네, 그렇게 해서 연구소에 있다가 학교에 또 운 좋게 자리가 나서 지원을 해서 운 좋게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연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은, 바람은 계속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논문을 계속 쓴다거나 언제 생길 수 있는지 모르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두 분께는 박사를 취득하더라도 취업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핸들하면 좋을지 걱정입니다. 일단 그 저는 아까 처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결혼이 그런 의미에서 좀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불확실한데 근데 사실은 불확실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취업 먼저 할 수도 있고, 뭐 자기 꿈을 먼저 이룰 수도 있고, 뭔지 알 수도 있고, 서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결혼을 하면 좋다. 첫 번째로. 그리고 결혼까지 하는 그런 intimate relationship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랑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얘기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대학원생들은 뭐 같은 연구실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다른 연구실 아니면 다른 학과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왜냐면은 얘기를 하면서 아 이런 기회도 있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런 것들 많이 공유가 되는 것 같고, 사실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그냥 심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고, 선후배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그런 서포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불확실하다는 게 참 불안하죠. 불안하고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교수가 되고 나서도 저는 뭐 계속해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테뉴어가 될 수 있을까? 교수 승진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들으면 참 하찮게 들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게 박사과정 졸업할 때쯤에는 저도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옛날 한국적인 생각으로 가장이잖아요. 이제 아이도 있고 뭐 이러니까, 졸업도 제가 먼저 했고 그랬었으니까 빨리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담,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 때부터 많이 다 있죠. 다 있는데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결국은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그
거꾸로 얘기하면 가능성인 것 같거든요. 동전의 앞뒷면이라서 지금은 이제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뭐를 이제 앞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이걸 20대 때, 뭐 박사 때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 지금보다 넓었겠죠. 그 대신 뭐 위쪽 방향으로만 넓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넓은 건데 그 가능성이라는 단어랑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랑 같이 간다라는 걸 좀 기억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한데 이제 정출연 그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저도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게 뜻대로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카이스트 교수라는 자리까지 오게 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지만 그 계획이라는 거에 너무 그 바인드되지 않는 그런 유연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돌이켜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게 여러 가지 다 고려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세상을 다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 같아도 이제 이런 결과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의 현재의 자리에서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하다라는 거 또는 가능성이 많다. 가능성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랑 동의어 뭐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거는 불확실하다는 거에 불안만큼이나 또 젊다는 거에 특권 뭐 이런 거라는 거 그다음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너무 그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열심히 오늘을 살면 그러면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언을 듣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아 어느새 또 한 시간이 다 지나가서요. 저는 오늘 들으면서 네 분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랜만에 대전 와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이 자리가 또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본인에 맞는 또 상황에 놓여져 있을 텐데 그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의 뭔가 경험담을 그냥 나누어주고 그냥 힘을 주는 것만으로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자리에서 선배님들 인생 선배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너무, 그래서 또 너무 대단하신 또 좋은 시간이었고 네 저도 정말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결혼하고 뭐 아이를 낳고 정말 어려운 일인데 연구보다 덜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즐거운 일도 많고 연구도 즐겁지만 이거는 정말 즐겁고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파이팅 해서 응원을 합니다. 네, 결혼 하고 첫 번째 결혼기념일 때 이 사람이 이제 저한테 약간 이렇게 좀 간지럽지만 뭐 한 뭐 결혼 1년 결혼하고 나서 뭐가 제일 뭐 좋아졌어 뭘 결혼하면 발전해야 되는데 자기 뭐가 발전했어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참을성이라고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대답이지만 그때 쭉 뛰어나와서 참고 있어. 네. 근데 결혼 생활 그런 거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노력 뭐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부대끼죠. 부대끼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자기 편, 자기 가족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런 큰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자녀가 생기고 그러면 더 배가 되고 뭐 제곱이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많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뭐 너무 좋아 즐겁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주제가 오늘 나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이었어요. 제가 시작 때 얘기했었는데 마무리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약간 서브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플레이어가 아니라 한 팀으로 공동의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한 팀이니까 지금 당장 내가 뭐 손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의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같이 갈 팀인데 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이 두 과정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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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